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그거죠.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1단계로 2025년까지 달 표면에 다시 한번 인류를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근데 나사가 아폴로 11호 이후 반세기 만에 달 탐사를 시작하면서 아르테미스란 이름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지?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이죠. 또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신인 아폴로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나사의 첫 달 탐사 프로젝트였던 아폴로 프로젝트의 명맥을 잇는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최초로 여성 우주인의 달 착륙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현재 1단계만 그 계획이 공개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총 3개의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는 새로운 발사체 시험과 발사체에 실려있는 오리온 우주선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 그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는 지난 2022년 12월 11일에 성공했죠. 아르테미스 2호는 2024년 오리온 우주선에 우주인을 태우고 달 궤도에 진입했다 돌아오는 시험을 할 예정이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1단계 마지막 아르테미스 3호는 2025년에 우주 비행사가 달의 남극 지역에 착륙해서 얼음과 같은 달 자원의 채굴 가능성을 탐사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얼음 같은 거 그럼 갖고 오다가 녹으면 어떡해요? 그럼 알아 잘하겠죠, 아이스박스라면. 아이스박스 갖고 가는 거예요? 네.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인데 참 신선했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얼음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얼음을 들고 오고 싶으면 그냥 녹여서 가져와도 되겠죠. 네. 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네. 거예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나사 국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번엔 단지 발자국과 깃발을 남기러 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 가는 것이다. 달에? 네. 거주 계획이 있었네요. 그리고 달에 체류하기 위한 달 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이미 달을 향한 레이스는 시작된 거죠. 우와. 야, 우주를 벌써부터 차지하려고? 먼저 우주 탐사에서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중국은 2025년 전후로 창어 6호와 창어 7호를 연이어 달로 보내는 한편 203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 탐사와 달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 인도도 올해 6월 찬드라얀 3호를 발사해 달 표면을 탐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야, 인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달 탐사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의 달 탐사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와, 7번째. 네. 다누리는 올해 달 표면의 형광 이미지 등 여러 관측 자료를 수집하면서 달 탐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다누리호까지 성공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서 위상이 상당한 거네요. 대단한 네, 건데 이거. 낮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용산에서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용산이요? 네, 용산 가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저기 뭐 정확히는요 세운산 거였었습니다. 맞아요, 네? 세운산가. 아, 세운산가? 아니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후발 주자인데도.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달 탐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 네, 맞습니다. 자원이지 뭐 자원.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헬륨3와 히토리입니다. 뭐예요? 히토리요? 네. 히토리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어디예요? 네? 세계사에. 그래요? 네. 먼저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헬륨3 1g에는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헬륨3 1톤의 가치는 100억 달러, 하나 10조 원 이상이죠. 와, 진짜? 그런데 달에는 이런 헬륨3가 100만 톤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와. 한편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선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자원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구나. 네. 이런 희토류가 달에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2009년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는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있어? 달에서 얻은 물은 식수로 쓰거나 채소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생존에 활용하고 화성 등 더 먼 행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을 비롯한 우주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인해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죠. 아, 그럼요. 먼저 태양계 내 어딘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우주 미생물이 지구에 의도치 않게 들어온다면 어떤 병을 퍼뜨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코로나19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에 떠 있는 활용되지 않은 모든 인공물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사 로켓의 상단부, 오래된 인공위성, 부식이나 충돌로 인한 파편 등이 포함됩니다.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은 초속 7에서 11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막 부딪히겠는데? 네. 지름 1cm에 불과한 우주 쓰레기라도 지구 궤도의 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로 추락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녹한 날인 오늘 예전에 쏘아졌던 미국의 위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고 수명을 다한 미국의 위성이 우리나라 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몰랐어요. 문자가 왔었어요? 이거 진짜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 탐사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회인 동시에 자칫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뉴 스페이스의 시대에서 인류가 우주를 신대륙으로 삼아 역사에 남을 혁신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혁의 시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